할렐루야. 오늘의 목사 노트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한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려던 두 명의 정탐꾼이 기생 나합의 집에 숨어들어 발각된 위기 가운데 숨겨두었다가 성벽으로 줄을 달아 내려 도망가게 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합의 믿음의 결단 때문이었고, 이 믿음의 증표로 정탐꾼들은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 놓아 멸망 가운데 구원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생 나합의 말대로 성 밖에 나가 산에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습니다. 나합은 그들을 성벽에 달아 도망가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나합의 집이 성벽 위에 위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고학적 자료를 살펴보면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었기에 그녀가 기거하는 집은 성 중앙이 아니라 성 변두리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시 말해 나합은 그의 인생이 변두리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들을 도망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산에 가서 사흘을 숨어 있으라 조언합니다. 이것은 나합이 유인한 요단강과 다른 방향이기에 매우 적합한 조언입니다. 정탐꾼들은 나합의 말대로 응답하고 나합과 맺은 언약을 제시합니다. 그 언약대로 이제 나합은 그 약속을 실현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정탐꾼을 내려놓은 그곳에 붉은 줄을 메어 놓아야 하고, 두 번째가 구원받고자 하는 모든 가족을 집안에 머물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한 약속을 발설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언약을 나합은 흔쾌히 받아들이고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 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나합에게는 믿음으로 그 날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붉은 줄을 매일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여리고성을 치러 오는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알지 못하기에 매일매일 그 약속을 바라보며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어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나합의 조언대로 사흘 동안 야산에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무사히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보고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여리고뿐 아니라 온 땅을 주셨다는 사실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간담이 녹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탐 활동의 결과가 아니라 나합의 말을 그대로 전달한 것뿐입니다. 이들 역시 나합의 믿음의 고백에 확신이 넘쳐 돌아와 보고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합은 혈통으로나 그가 살아온 배경으로나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됐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확신을 심어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갑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한 민족이 영향력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처한 처지와 환경 보고 낙담하기보다 나 앞과 같은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